4월 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종서 학폭이라는 폭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어 볼 수 없는 상태이며 일각에서는 해당 글을 또 소속사에서 요청하여 삭제되었다는 글들이 보였는데요. 이에 소속사에서는 직장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작성자가 삭제했는지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는 모른다라면서도 이미 링크를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폭로자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요새 전종서 광고가 너무 많이 뜨길래 너무 화가 나서 기사 찾다가 전종서 학폭 논란 글이 있으면 칼같이 지워진다는 글을 봤다며 혹시나 하고 보니 제가 썼던 글도 지워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전종서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한국 영등포 소재 학교 다니다 유학 갔다라고 말하며 툭하면 애들 체육복이나 교복 거나 뺏고 애들이 안 주면 욕하고 다구리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한때 체육복 안 줬다고 전종서한테 미친 X 소리 들으며 학교 다니고 화장실까지 쫓아와 문발로 차 무서워 조용해지면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은 폭로 글에 달린 댓글에 대해 댓글 보고 주작이라는 말 인증도 못할 거면서 한 사람 인생 망치냐는 말이 또 한 번 상처받고 용기 낸다라며 저도 학교 다닐 때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현재 영등포 거주하고 있는데 내 자식만큼은 영원중 보내기 싫다 말할 정도로 당시에 많이 힘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 인생 망칠 거면 유포자 또한 무언가를 걸라 하더군요 라고 말하였는데요. 또 이로 인해 전 제 학창 시절을 잃었는데 또 뭘 잃어야 할까요? 라며 이렇게 묻히면 저는 허위사실에 동조한 사람이 될까봐 그게 더 두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폭로자는 영원중 재학 시절 같이 증언을 해주실 분을 찾는다며 한 명이면 두렵지만 카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글이 게재된 후 전종서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댓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종서 소속사 엔드마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며 학폭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하였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허위사실 및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종서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이며 서울시 영등포구 출생으로 영원중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영화예술학과를 중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전종서는 과거에도 꾸준히 학폭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고 배우로서 당시 큰 인기를 끌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슈도 안 됐고 학폭 폭로자가 말한 것처럼 폭로 글들은 순식간에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최근 폭로 글 전인 2024년 1월에도 전종서에 대한 학폭 의혹 글이 올라왔었지만 관련 글들 중 미처 삭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게재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송하윤에 이어 전종서까지 학폭 의혹에서 추후 어떤 내용이 나올지와 소속사는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